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이제는 좀 멈췄지만 아까는 좀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통일은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회원들 또 인천 시민들 우리 시민의 힘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라이프치 도시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 힐런 목사 이외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날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원 결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합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이 무너질 그 상황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을 기파치면서 우리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잊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굳건히 마음을 합쳐서 우리 더욱 열심히 힘차게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한역을 찾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천지회의 중구지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 알다시피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한민족은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며 그 시호는 당군에 의해서 세워진 고조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최초의 고대 국가인 조선 고조선은 홍익인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의 이상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홍익인간의 이상이 굴곡 많았던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 공동의 정신과 염원으로 면면이 자리 잡아왔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은 한민족의 깊이 뿌리 내려진 공통의 정신이고 열망이며 정체성인 것입니다. 홍익인간 이것을 우리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시대 홍익인간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근본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코리아 드림 캠페인의 목표는 3.1운동 당시의 선조들의 못다한 꿈, 코리안 드림, 홍익인간 이상이 실현된 새 국가 건설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결국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people power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천 시민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캠페인의 추진 방안도 천만 시민의 people power로 코리안 드림, 즉 한반도 통일 국가 건설 실현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이 이러한 통일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코리안 드림을 통일운동으로 실현시켜 주십시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광복 80주년 맞이 통일은 제2의 3.1운동이다 라는 이념으로 천만 캠페인을 하고 있고, 9월 28일 임진각에서 북녘 동포들에게 통일의 메아리가 들릴 수 있도록 2024년 통일 실천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도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통일운동을 빛을 발하여 주시고 통일운동을 매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칩시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